올해 베스트 송 방탄소년단 감사합니다. 네, 일단 아미 여러분들께 지금 비록 여긴 안 계시지만 한번 소리 질러를 외치고 싶네요. 네. 아미 소리 질러! 아, 네, 멀리 있지만 함성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온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노래죠. 네. 저희가 이 가수를 하면서 가장 뿌듯하다고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곡을 듣고 많은 분들이 힘을 낼 때, 힘을 낼 수 있을 때, 위로를 받을 때 그때 가장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 이제 힘든 상황들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의도치 않은 그런 앨범을 내가지고 좋은 성적도 거두고 그 곡으로 인해서 이 곡으로 인해서 많은 힘을 받으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 곡을 통해서 많은 힘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뭔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악들 자꾸 만들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곡 함께 작업해 주신 작곡가 형님들도 그렇고 그 외에 많은 스태프분들 고생해 주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노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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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해요. 보라해. 아,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이런 상을 받게 되네요. 우선 정말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런 시기에 이런 너무 의미 있는 상을 받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사실 올해 저희가 지금 팬분들을 앞에 두지 못하고 못 빼고 지금 공연을 한 지가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많은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뭐 사실 이런 정말 큰 상을 받은 저희는 불평하면 안 되겠지만 올 한 해 사실 많이 힘드셨죠. 네. 저희도 초반에 너무 분노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미워하기도 하고 이름 없는 그런 어떤 것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음악을 내고 또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이러면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참 무서웠던 게 어느 순간 그래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정말 인간적으로 인간답게 이런 거에 익숙해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그래서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사람의 온기를 직접 느끼고 봐야 되는데 익숙해지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올해 아이러니하게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저희가 여태까지 전 세계에 흩뿌려놨던 그 진심들, 마음들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지금 서로를 볼 수 없고 서로 손을 잡을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안을 수 없어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마음이 가닿는구나 라는 사실을 저희가 다이너마이트와 그리고 이번에 낸 비를 통해서도 확인했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들, 뭐 말들 뒤에 써있지만 지금 안 써있네? 네, 그 말들을 통해서도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랑과 진심을 확인을 했고 지금 저희 말고도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각자의 방에서 스튜디오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앨범과 음악을 만들고 계실 것이고 그 아티스트의 팬분들, 리스너분들 역시도 그분들의 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각자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서로 가닿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긴 겨울을 뚫고 봄날이 올 때까지 함께 살아남아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계절은 돌아오고 삶은 정말 계속되니까 언젠가 봄날이 올 것을 반드시 믿고 저희와 함께 같이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올 한 해 모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 게 저희는 사실 7명입니다. 6명이 아니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희 마지막 한 멤버 슈가 형에게 저희 슈가 형에게 한마디를 하자면은 저희 오늘 상 많이 받았고 형도 얼른 기뻐서 빨리 우리와 같이 즐거운 추억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와라. 아니 후보에 에잇이란 곡이 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우리 슈가 형 또 슈가 형이 작곡한 곡이니까. 예, 예. 형 짱. 오늘 밥 많이 먹고요.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고요. 전 아까 남준 형이 얘기해줬지만 참 코로나19로 많이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멤버들과 그리고 아미라는 분들에게 참 많이 힘을 받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데 아미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희 음악을 듣고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야기해야 될 게 우리 힌맨뱅 우리 방채 PD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 뭐 할 말 있나? 네네.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모든 직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텝 여러분들 스텝 여러분들 지금 사실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저희 의전팀 그렇죠. 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부모님. 부모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빅히 네. 사실 이 아티스트 상이 시상식의 꽃이잖아요. 네.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저희를 꽃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미 사랑해요. 보라입니다. 모두 건강 하시면 좋겠어요. 베스트 댄스 남자 방탄소년단 일단 뭐 항상 상 받으면 우리는 아미를 주기 때문에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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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 사실 올 한 해 BTS 퍼포먼스 정말 부단하게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좀 말을 하고 싶어요. 사실 연초에 매법도 서울 세븐으로 미국까지 가서 정말 열심히 배워서 대규모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온 그리고 무용을 또 접목시켜서 아름답게 해냈던 그 블랙스완 그리고 또 운명적으로 만나서 디스코풍 장르의 펑키한 퍼포먼스까지 그리고 다이너마이트까지 정말 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뭐 저희도 저희지만 이 수상소감 자리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퍼포먼스 중심인 우리 미스터 손 손성드 선생님을 비롯한 그리고 뱅셀 병은님 그리고 성은님 그리고 사실 지금은 뭐 퇴사를 했지만 또 매우부터 서울 세븐 온 퍼포먼스에 함께 해줬던 우리 가원이까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가동 범위가 정말 한계가 좀 있는데 사실 멋진 시안도 찍어주시고 그리고 리허설까지 또 열심히 해주셨던 우리 댄서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멋진 퍼포먼스 계속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정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의 앨범 방탄소년단 가져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떨리는데. 네. 진짜. Album of the Year.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으로 대상을 받았던 게 사실 앨범상. 네, MMA에서 앨범상을 받았던 게 처음이었었기에 사실 이 상을 다시 받는 것은 저희에게도 너무 큰 의미고 그리고 다시 이 상을 받는 거에 뭔가 아미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상을 다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은 사실 저희의 이렇게 가치를 증명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저희가 이렇게 이 상을 받을 수 있었기에 많은 분들한테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먼저 항상 응원해주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앨범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신 방시혁 PD님을 비롯한 빅히트 식구 여러분들 많은 프로듀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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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 뮤직 어워드 탑 10 방탄소년단. 네,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입니다. 저희 오랜만에 한번 인사해볼까요? 둘, 셋, 넷.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아, 네. 정말 안 맞네요. 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음악을 항상 사랑해주고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을 정말 아미에게 바치고 싶고 제가 이 뒤에 있는 글을 좀 읽었는데 아미들의 음계는 레인 것 같아요. 도가 지나치고 미치기 직전이니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미 저희 항상 아미들의 마음에 다이너마이트하고 앞으로 라이브 콘서트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